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천지호입니다. 무슨 팀이에요? 챔피언 팀이요. 어디 있는? 대전에 있는 챔피언 팀이요. 치어리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이 많고 입점을 유연해야 돼요. 제가 애기 3살, 4살 때부터 계속 밖에 없더니 돌아서 엄마가 체조를 찾아보고 해서 이제 은행도 할머니 집 앞에서 챔피언 여기 올스타를 만나게 돼서 원장님한테 물어봐서 여기 다니게 됐어요. 체험이 몇 년이었죠? 1년 반이요. TV에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긴장했고 그랬는데 4, 5번 해보니까 이제 막 장난치고 재밌게 놀면서 했어요. 깔깔 웃으면서. TV에 나왔을 때 그 뒤에 달라진 점은? 없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거기 운동장에 석고 해봐라, 뭐 옆돌기 해봐라, 너 언니 손에 올라가냐, 언니 손 찢어지겠다고 이러면서. 치어리딩은 어떤 매력이 있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나눠주는 매력과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저희한테 힘을 주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힘을 다시 돌려주는 거. 우리가 다 힘을 다 쓰고 남은 걸 다시 돌려주는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나 시합은? 중국 대. 중국 대요? 첫 번째 대회. 3초? 3초. 중국 대회는 뭐 땄어요, 대회?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그러면 탑 액션 스타트 중에 제일 주호가 재밌는 거는? 액션. 제일 잘하는 거는? 액션. 아닌데. 제일 잘하는 거는? 댄스. 댄스? 제일 힘든 거는? 액션. 지호에게 치어리딩이란? 언니들이 제가 막내여서 잘 챙기는 점?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해요? 10시간이요. 어떻게 연습하지? 월요일은 2시간, 수, 금에는 4시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은? 꿈은 꼭 커서 내가 성인이 돼서 원장님처럼 이제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스턴트를. 근데 올해 2021년도의 목표는? 목표는 백스한 홀. 그리고 시합을 가고 싶은 곳은? 슈가센 대만.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꼭 금메달 따고 싶어요. 1등.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백턱? 근데 백턱을 왼바닥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저거 핑크색 저거 사야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서. 가장 꼭 성공하고 싶은 기술은? 백스완? 치어리딩 안 할 때 뭐 하지요?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거나 아니면 언니가 밥 해줘요. 언니가? 힘들 때는? 힘들 때는 찰푸닥 누를 거예요. 아니, 힘들 때는 언제예요? 힘들 때는 수업 때. 왜 힘들어요? 배가 고프고 졸리고 힘드니까. 유튜브 채널이 생긴 거 알고 있어요? 네. 그 기분이 어때요?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된다고 하니 좀 설레요. 설레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과 튼튼한 모습. 친구들 안녕, 지호 치어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채연이 언니와 함께 코코마트 엄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거 해보고 싶어요? 꼭. 앞으로 그러면 뭐 찍어보고 싶다고요?
채연이 언 이채연 언니랑 같이 코코마트 가서 우유나 그런 거 사기. 채연 언니 집에 놀러 가기.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알림도 달려주고 그러고서 악플 달지 말고 좋은 얘기만 많이 달아주세요.